한국 주식이 어렵다는데 그러면 다 팔고 미국으로 갈래. 예를 들어서 뭐 네네. 3천인데 2,500 갔다가 2천 갔다가 1,500 가고 이렇게 네. 된다 그러면 네,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렵게 모셨는데 모신 이유가 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게 바로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특히나 이제 어렵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많이 조정을 받아가지고 사실 한 3천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한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한 3,200, 300그 정도 선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이렇게 지수가 형성이 되다가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특히나 이제 뭐다 같이 하락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덜할 수도 있는데 하락을 한 다음에 다른 나라 지수들은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특히나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다 할 반등이 나오지 않는 좀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구간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혹시 대표님이 수많은 그런 운용을 하시면서 이러한 상황이 좀 많이 있으셨나요? 아니, 매일 있죠, 매일. 이런, 그러니까, 3200에서, 네. 뭐, 2900, 뭐, 2800,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아, 예, 일반적인 정말로. 상황이다. 아, 그럼요, 일반적인 상황이죠. 작년하고 비교해보세요. 작년에 1500까지 갔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100% 올랐잖아요, 그때부터. 네네네. 근데 왜 어려운 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3200, 300에서, 아니,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한10% 지극히, 정도 빠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3200 갔다가 또2900 갔다가 그거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란 게왜 이걸 걱정을 할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돼 있고, 그리고 지극히 짧은 기간이잖아요. 1년도 안 지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락한 지가 한 2, 3개월 됐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 갖고 막 뭐, 언론이 걱정하고, 뭐, 유튜브도 걱정하고, 뭐, 이때 주식을 다 팔아라, 뭐. 이게 굉장히 신기해.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기해요. 이게 왜 걱정을 할 일이지? 그리고 뭐, 갑자기 한국 주식은 다 팔아야 되고, 미국으로 옮겨가야 된다 맞아요. 그러고, 그런 말 최근에 되게 예. 많이 그러니까 나오거든요. 그거는 지극히 아마추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안 버는지 그걸 따져야지. 왜 시장을 보려고 그러고, 왜 예측하려고 그러고. 전 너무 답답한 느낌을 들어요. 아우, 왜들 이럴까? 왜 한국은, 왜 그거를 못 기다릴까? 그게, 그래서 그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아, 정말로. 그래도 조금 전 질문에 장기 투자가 힘들다는데, 장기 투자가 힘들지가 않죠. 단기 투자가 힘들지. 왜냐면 내일 팔아야 되니까. 내일 올라갈지 뭐 멀어갈지. 그러니까 걱정을 하고 막. 6개월 동안 투자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만약에 10년 투자한다 그러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투자할 건데 가격이 떨어지면 좋을 일이죠. 오히려 이제 좋은 기업을 자기가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렇죠. 싸게 살수 좋은 있는 좋은 바겐 기회다. 헌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게 바잉 오퍼튜니티라고 그러기도 하고 네. 좀 길게 보면은 아무런 이슈가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도 뭐 운영하다가 이런 막한 2, 3개월 동안 막 힘들고 이런 장 같은 경우에는 수도 없이 반복이 됐었겠네요. 이걸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 펀드 매니저가 더구나, 펀드 매니저가 고객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네. 막, 이게 막, 패닉하고, 막, 3개월 동안 지수가 좀 나빠졌다고 해서 막, 고통스럽고, 그러면 돈을 맡길 수가 없죠, 그 사람한테. 길게 보고 투자해서 이 기업을 갖고 있으면 한 3년, 5년, 10년 후에는 큰 기업이 될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가격이 변했다고 그래서 가격이 변한 거하고 회사의 펀더멘털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의 한달 전에 삼성전자와 지금의 삼성전자는 달라질 거 별로 없을걸요? 근데 가격은 변했죠. 근데 가격이 변한 거를 사람들은 그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빠지면 회사가 나빠진 걸로 착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죠. 이게 사실 모두 다 대표님 같은 마인드면 괜찮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혹시 뭐 그런 마인드셋을 좀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뭐 약간 좀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해를 네. 내가
이 회사 동업한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걱정이 없죠. 회사가 잘 나가고 있는데 가격이 하락한 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어차피 그 본연의 비즈니스가 문제가 그리고 나는 없다라고 계속 살 한다면, 건데 네네. 가격이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5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이다 그러면 걱정되죠.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3천인데 2,500 갔다가 2,000 갔다가 1,500 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뭔가 심각한 한국 경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때는 걱정하죠. 뭐가 문제일까? 근데 지금 한국 기업들이 계속 돈을 잘 벌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채 수출도, 비율 그 굉장히 낮잖아요. 수출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뭘 걱정하죠? 그, 아까 이제, 윤현중이 말씀하신 게, 뭐, 지금 약간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한국 주식 팔고 미국 주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못됐다라고 말씀. 잘못된 거죠. 아니, 가격이 싼 데를 더 사야지. 그렇잖아요. 맞죠. 근데 왜, 굉장히 신기해요. 그런, 이제, 그,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우리 펀드 매니저는 항상 싼 거를 찾으러 다니는데, 왜 많이 올라간 데를 찾아다닐까? 그죠?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댓글들을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야, 이건 버려야 된다, 팔아야 된다. 아니, 근데 그런 이제 데가 이제 오히려 그런 약간, 거를 안 보는 게 좋아요. 그 잘못된 투자 방법이고, 그렇게 막그 투자를 감정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아,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거는 그 투자는 냉정해야 되는 거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되죠. 그러면 한국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야 되겠죠, 그러면. 미국 주식이 싸다든가, 한국 주식이 비싸다든가, 아니면 한국 주식이 가망이 없다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게 이제 펄하는 게 있잖아요. 한국 주식이 비싼가? 비싸지 않죠. 미국은 좀 너무 막그 펄가 지금 사상 최대로 높아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회사의 어닝스가 좋아지긴 했지만, 이익이 좋아지긴 했지만,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말할 수도 없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조금이라도 생각이 한 사람이라 그러면 한국 주식을 난저살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들어올랐다 그러면 한국 주식이 더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하죠. 듣다 보니까 생각난 게그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 제가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항상 이제 딱 보면은 글로벌 증시의 상황을 쫙 펼쳐놓고 가장 좀 많이 안 오른데 그런 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투자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존 템플은 이제 그걸로 유명하죠. 이제 컨트러리언이라고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는 건 반대로 가는 걸 되게 좋아하셨죠. 그래서 그런 데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저도 그걸 동의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가능한 한, 그 버블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근데 남들이 막 나쁘다 그러고 모든 증권사의 리포트가 이 회사는 막 끝났다 나쁠 때. 그때 대부분 그 기업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쁜 뉴스는 굉장히 가격에 뭐라 그럴까요? 과도하게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좋은 매스 타임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한번 그런 뉴스가 확산이 돼서 반응이 있으면 계속해서 또 그런 뉴스만 생산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의 이자율이 어떻고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테이퍼링이 생기면 뭐 세계가 망할 것처럼 얘기했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테이퍼링 하겠다 발표했죠? 근데 미국 시장 어떻게 되죠? 오르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 주식도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냥 그 스테이 하잖아요. 대표님처럼 마인드를 약간 좀 길게, 내가 이제 회사와 동업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좀 마인드를 갖고 가신다면은 최근 시장이 사실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힘든 게 아니고 그 주식 투자라는 거는 그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기업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꾸준하게 모으는 거예요. 내가 막그 타이밍을 맞추고 샀다 팔았다는 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런 고정관념에 있죠. 결국은 주식 투자는 타이밍에 달려 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타이밍 맞출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나는 꾸준하게 과학적으로 연금저축펀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자기 퇴직연금도 그렇고 자기 퇴직연금이 어떻게 됐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퇴직연금부터 살펴봐서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주식형 펀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 올해가 가기 전에 400만 원 채우시길 바라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막,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쪽으로 홀리고, 또, 한국 주식이 어렵다는데, 그러면 다 팔고 미국으로 갈래. 그리고 어떤 댓글을 보면은, 뭐, 한국 망할 것처럼 난리를 치고, 그렇게 되면은,
금융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미국의 어떤, 어떤 기관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나요? 미국 주시장도 굉장히 오랫동안 안 오른 기간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죠? 예.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미국 주식은 뭐, 힘들보다 그 당시에는 뭐 이머징 마켓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중국 써야 된다. 뭐 그런 말 많이 그렇죠? 났어요. 그렇죠. 예. 실제로 또 많이, 해외가 더 많이, 한국이 훨씬 더 많이 올랐었어요. 네네네. 내가 운영한 기간 동안에 한국 주식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아. 그 미국보다, S&P 네네. 500보다. 근데 어느 누구도 미국 다 팔고 한국 사야 된다 이런 얘기 한 사람 없죠. 아, 미국에서는요? 그럼요. 그 내가 운영한 기간 동안에 한국 주식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운영한 기간이 한 어느 정도? 15년 동안 플랫폼을 운영할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뭐 3개월 동안 어느 주식이 올랐다고 해서 또 난리를 치고 글로 옮겨가고 하는 거는 결국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막 분위기 휩쓸려서 왔다 갔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투자한 기업이나 내가 투자한 펀드가 잘 되고 있으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는 게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있거나 네네. 아니면 뭐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거나 네네. 아니면 펀드 매니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거나 그러면 내가 건드릴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표님 말씀 잘 들으시고 좀 마음을 약간 다 잡으셨어요. 마음을 자꾸 그렇고 이거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댓글들을 그러니까, 많이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모신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거나 네. 아니면 그 방송을 보면 막 걱정되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는 귀로 흘릴 필요가 있어요. 나이 투자 철학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나이 투자 철학은 여유자금으로 투자하고 오랫동안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지극히 간단하지만 가장 영리한 방법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들으면 뭐 전반적으로는 주식은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다. 그렇게 가져가고 네. 계속 사야죠. 그렇죠. 사야 되는 거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차피 이제 주식은 언젠가는 팔아야지 내가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을 가지고. 그래서 대표님이 보는 그 장기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야 될 시점 언제라고 보시나요? 돈이 필요할 때. 아, 돈이 필요할 때. 그렇죠. 돈이 필요할 때죠. 아, 그때. 근데 그 돈이 필요하다는 거는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비싼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비싼 옷을 사기 위해서 그건 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이제 연로해서 네네. 이제 직장이 없어서 네.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럴 때 이제 팔아야죠. 혹시 또 예. 개별 기업적인 요인은 없을까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기업을 산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네네. 내가 어떤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샀을 때는 네. 꼼꼼하게 따졌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업을 이래서 나는 이 기업하고 동행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거기에 변화가 온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돈을 잘 벌 것 같아서 샀는데 세상이 변한 거죠. 더 이상 이 회사가 만든 물건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우리 자동차 같은 게 좋은 예죠. 네네. 가솔린으로 가던 차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 큰 뭐 BMW니 머세디스니 이런 데 그 굉장히 돈을 잘 벌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기 자동차가 이제 대체를 할 텐데. 네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이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전기동차 쪽으로 투자해야겠다. 그래서 테슬라가 많이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식이에요. 세상이 바뀌고 옛날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겠죠. 만약에 그런 데 투자했으면 네네. 오랫동안 투자했으면 네네. 예를 들어서 그런 회사들에 20년 동안 투자했다 그러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을 가능성이 크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네네. 20년 동안 투자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세상이 변했으니까 나는 좀 이제는 좀 전기차 쪽으로 그다음에 내연기관 쪽의 부품 회사들은 앞으로 힘들 거다.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에서 조금씩 줄여간다든가 없앤다든가 하는 거잖아요. 그때 파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경쟁자가 너무 센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럴 경우에 내가 투자한 회사가 계속 그 마진이 줄어들 것 같고 그러니까
아, 그럴 때, 아, 이제 더 이상 이 회사는 다 했구나. 그래서 파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이제 시장 자체가, 블루오션이었다가 레드오션이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이제 과감하게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이 회사를 살 때도 이유가 있잖아요. 팔 때도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20% 벌면은 팔고, 20% 손해보면 손절매를 해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그건 도박장에 간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매수자의 시각에서 당연히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대신에 이제 분명히 그 기업을 투자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투자한 아이디어가 뭐 훼손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때는 좀 팔아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자가 무조건 뭐 그냥 모든 주식을 다 그냥 가지고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라,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내가 살때왜 샀든지.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잘못 이해하는 게, 장기 투자해서 망한 게 많다. 장기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상장 폐지한 건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를 나한테 질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답이 아니다. 그거는 지극히 잘못된 표현이죠. 살 때, 그런 기업을 안 샀겠죠. 그죠? 그쵸, 잘 자기가 이제 분석을 그러니까 내가 해봤었다면. 10년에 상장 폐지될 거를 내가 샀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 사실만 보고, 야, 이거 투자했으면 망했을 텐데, 너, 장기 투자가 맞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과거엔 돈을 잘 벌었지만, 앞으로 돈을 벌기 힘들 거라고 생각할 때, 요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새 돈을 잘 버는 게, 예를 들어서 플랫폼 비즈니스라든가, 전기차 관련된 거라든가,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바이오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잘될 거니까 내 포트폴리오가 글로 옮겨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단기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옮겨가는 건 이미 이쪽 회사들한테는 내가 이미 10년 동안 투자했던 회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 투자가 아니에요. 산업의 변화를 잘 체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세상이 변하면서 조금씩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니까 내 포트폴리오도 거기에 맞춰가는 것뿐이에요. 거기에 이제, 굉장한 회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가, 한국의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생겼을 때, 앞으로 이렇게 확장성이 크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지, 막, 여기서 20% 벌고, 저기서 20% 벌고, 그건 투자가 아니죠. 블랙 먼데이라고 그러죠? 87년에 하루에, 주가 지수가 25%가 하락을 했어요. 미국에서. 방금 계속 강조하신 부분이 그 정부에서 만든 제도, 약간 뭐 연금 저축 펀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주시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중소기업에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2,800만 원, 월급으로 치면 250만 원이에요. 맞아요. 이게 뭐 실수령액은 더 적고, 뭐 이거 쓰고 하면은 정말 별로 안 남을 것안 남죠.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절대로 희망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부자가 될수 없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나중에는요, 월급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2천만 원이 연봉이다. 그러면 눈딱 감고 200만 원은 무조건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1,800만 원이 내 월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연봉이라고. 그리고 200만 원은 연금저축펀드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요. 1년에. 그러니까 200만 원이라면 한 달에 약 20만 원좀안 되겠죠? 그거를 반드시 투자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갖고 생활해야 되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부자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 절대로 나는 월급이 작기 때문에 부자가 될수 없다고 단정하는 게 제일 잘못된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니까 자꾸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나는 부자가 될수 없으니까 소확행, 또 욜로, 그 다음에 뭐 카푸어. 이건 지극히 잘못된 거거든요. 투자를 무조건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퇴직연금에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그리고 DB형이면 내가 DC형이 유리한지 DB형이 유리한지 반드시 알아보셔야 되고 그거를 가능한 한 주식 비중을 높여야 돼요. 아. 네. 그래서 20대, 30대라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로 첫 연봉이 미국에 있을 때 미국 물가가 비싸잖아요. 네. 원래 옛날 얘기긴 하지만 나도 굉장히 벅찼어요. 사는 게. 근데 월급의 10%를 무조건 미국은 떼갑니다. 퇴직연금으로. 아. 근데 그게 지금 미국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거예요. 퇴직연금 때문에, 401k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다 지금 100만 장자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한국도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아, 퇴직연금으로 100만 장자가 된 사람? 그럼요. 미국은 이제 401k 플랜이라고 해서, 네. 그, 월급쟁이들한테 무조건 10%를 주식형 펀드에 주로 투자하게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보통 30년 기다리잖아요. 네. 그때 그 돈이 엄청난 돈이 된 거죠. 아. 그거를, 우리 개인들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3천이 뭐 2,900대고 상관할 일이 아니죠. 난 30년 후에 찾을 건데 20년 후에 찾을 건데 왜 걱정을 할까?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3,200에서 또 4천을 막 뚫고 갔다. 하나도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산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골짜기도 높죠. 그렇죠. 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서 거품이 빠지면서 그걸 굉장히 건강한 마켓이에요. 단기간에 엄청 오르면 사실 급락이 또 발생할 수 있죠. 당연하죠. 그렇다고 그 투자자들이 입는 그런 멘탈적인 데미지는 훨씬 더 클 수 있죠. 더 크죠. 근데 내가 꾸준히 사는 사람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내가 주식을 계속 모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10년 기다렸더니 3천이 아니라 5천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죠. 내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라고 그러죠. 아, 그 직접 겪으신 거예요? 그럼요. 87년이니까. 네네네. 87년에 하루에 주가 지수가 25%가 하락을 했어요. 네네. 미국에서. 그때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가 뭐 2000 넘었나 그랬을 거예요. 주가 지수가. 근데 지금 얼마죠? 지금 36,000. 아, 다우존스 기준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걱정할 일이었어요? 걱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근데 솔직히 아니었죠. 갑자기 궁금한데 그때 어떠셨어요, 진짜? 그때 네. 뭐 난리가 났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코스피가 하루에 25%가 네. 날아갔을 때 그때 뭐 막 자살한 사람도 많았고 또 뭐 총으로 쏴서 죽인 브로커도 죽인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때부터 그 블랙 먼데이 이후로 87년이죠.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지금 한 35년? 네. 35년 흘렀잖아요. 그때부터 한 번, 그러니까 뭐 중간에 거품이 빠지긴 했죠. 뭐, 리만 사태도 있었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계속 우상향했죠. 네. 그러니까 20배인가요? 15배? 네. 15배도 좀 더 많이 오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게 걱정 지나고 나면 걱정할 일이 아니었죠. 그걸 마찬가지예요. 지금 불과 뭐 2, 3개월 동안 장이 좀 이렇게 좀 부진하다고 그래서 근데 그 매스컴의 문제가 되고 매스컴에서 너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전부 차트를 보고 있고 그러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 초년생도 그렇고 사실 뭐 30대에서 뭐 50대 좀 많게는 50대까지 그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않죠. 네. 그래서 약간 좀 사회 초년생 말고 어느 정도 좀 직장 생활을 그러니까 하고. 예를 들어 40대도 마찬가지예요. 40대도 만약에 노후 준비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되죠. 퇴직연금 아까 똑같아요. 퇴직연금이 내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퇴직연금이 나의 노후 준비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해줘요. 그다음에 연금저축분도 반드시 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라 그러면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아직 100살까지 살 거니까. 네. 근데 이제 60대다 하면은, 이제 주식 비중을 이제 한 20대에 비해서 훨씬 줄여야 되겠죠. 근데 결국 주식의 비중의 차이지, 그 똑같죠. 그래서 장기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1, 2년에 필요한 돈이라 그러면 투자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속해서 이제 그 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이제 거기에다 이제 담아야 될
그런 뭐 투자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그 대표님께서 보신 앞으로 유망 산업 분명히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핵심 기업들이 나올 거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메리츠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네. 이제 그 펀드가 라인업을 하나씩 해왔거든요. 네. 그 차이나 펀드도 했고 그 베트남도 넣고 그다음에 헬스케어도 넣고 또 이제 리츠도 넣고. 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만약에 내 돈이라 그러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펀드가 많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셀러리맨 펀드 만들었고, 네네. 뭐 그러니까 펀드 고르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셀러리맨 펀드 같은 경우는 그 펀드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네. 헬스케어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리츠도 들어가 있고 이제 네. 그런 식으로 골고루 하니까. 또 미성년자는 주니어 펀드라고 해서 미성년자들이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 그런 거를 담는 거죠. 그 펀드들을 연금저축 네. 펀드도 마찬가지고 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만 원, 2만 원을 굉장히 아껴야 돼요. 그 돈으로 투자하면 그게 이제 복리의 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엔 네. 작은 돈이지만 나중에는 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를 경험하게 되죠. 시간이 필요하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약간 베트남, 뭐 차이나 그런 것도 있었고 헬스케어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확실히 이머징 쪽이 장기적으로 보다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훨씬 더 성장성이 높죠. 근데 이제 볼러타일하다 그러죠. 변동성이 네. 클 수가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변동성하고 위험을 착각을 해요, 사람들은. 아, 그럼 두 개가 이제 어떻게 다른가요? 그럼? 주식은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변동성이 있고 위험이 있죠. 변동성은 가격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만 원이었는데 오늘 또 8천 원이 돼 있고 9천 네. 원이 돼 있고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가격을 변하는 것을 맞출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걸 맞추는 거를 주식 투자라고 착각을 해요.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변동성을 내가 맞출 수 없어요. 오늘 주가 시장이 어떻게 될까, 내일 주가 시장이 어떻게 될까,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맞추려고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위험은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조절하냐? 도박하고 투자하고 다른 거는 도박은 내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런 운에 따르는 거죠. 그거는 이제 투기지만 주식 투자는 내가 갖고 싶은 회사가 많잖아요. 이 회사는 돈을 잘 번다든가 물건을 잘 만든다든가 네. 아니면 뭐 경영진이 똑똑하다든가 내가 판단할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위험을. 그러니까 위험을 컨트롤하는 걸 투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가격을 맞추는 게 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깨에 사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디가 무릎이고 어디가 어깨인지 알 수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그게 그런 잘못된 어떤 그런 그런 거를 이제 듣다 보면 그게 투자라고 생각하는 이제 오류를 벌하게 되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90% 확률로 전부 단기적인 그런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 벌 찬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전부 잘못된 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크죠. 최근에 이렇게 막 하락했을 때 오히려 이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회다. 그럼요. 당연하죠. 여유롭죠. 저 사람들은 막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 나는 그냥 누워서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트레이더와 인베스터의 차이거든요. 그렇죠. 네. 트레이더는 매일매일 그냥 스크린 보고 뭐 난리를 네네. 치는데 네네.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나는 투자해놓고 내일도 투자하고 모레도 투자하고 돈 생겼다면 투자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재밌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트레이더를 직군으로 해서 이제 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사실 대부분의 그런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트레이더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본업이 있으면서 근데 트레이더와 인베스터의 차이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이제 트레이더가 인베스터라고 착각을 하죠. 맞아요. 자기가 사실 인베스터인데 트레이더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트레이더는 절대 돈을 못 벌어요. 인베스터가 돈을 버는 거죠. 그럼 내가 인베스터가 돼야 되죠. 근데 인베스터를 트레이더로 착각하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배워왔거든.
말씀 들으니까 사실 유망산업, 유망시장이라고 해서 이머징 마켓,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쪽이 이제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그냥 일반적인 트레이더의 시각으로 접근한다면은 필패할 수 있는 시장인데. 필패하죠. 네. 근데 이제 내가 인베스터 입장에서 좋은 그런 시장이나 주식을 담아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꾸준히 사모으다 보면 확실히 이제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확 하락할 때 그 약간 내가 투자를 해서 코스트 레버리징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좀 좋겠네요. 그럼요. 여유로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드 얘기하지만 월급의 10%로 네. 해라. 그리고 주위 사람 말 듣지 말아라. 다 아마추어들이다.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라는 어드바이스는 절대 듣지 말아라. 특히 일단 주식을 다 팔고 네. 현금화해라 이런 얘기는 들으면 안 돼요. 항상 월급의 10%를 투자했으면 그냥 fully invested라고 그래요. 항상 투자돼 있어라. 처음에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50만 원 투자로 시작했잖아요. 네. 이제 1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중간에 1000만 원이 됐다가 또 80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네. 근데 꾸준히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2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내가 이제 은퇴를 할 때쯤 됐을 때 그게 10억이 되기도 하고 20억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제 간단해요. 그래서 주위 사람하고 좀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해요. 투자에 대해서는. 네, 아무튼간에 그 이머징 시장, 그 다음에 헬스케어, 또 이제 산업 중에서는 헬스케어 이쪽이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뭐 최근에 뭐 메타버스 나오고 NFT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확실하게 성장이 기대되는 쪽은 헬스케어다. 헬스케어도 좋겠네요. 왜냐면 사람이 오래 살고 또 기술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가능하지 않았던 게 가능한 시대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제 교통사고 당해서 전신마비 됐을 때 굉장히 고치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 로봇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근육을 이용해서 그런 불편한 분들이 다시 걸을 수 있게 한다든가 이제 그게 가능한 시대가 왔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발전이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되고 경제가 살아들죠. 또 이제 전기자동차도 그 중에 하나고 또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의 큰 이제 그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있고 너무 재밌죠. 근데 이제 그런 데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기업을 보고 펀드를 보고 천천히 그 기업 중에서 그 안에서도 망하는 회사가 있고 또 좋은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무조건 막 테마로 해갖고서는 막 열로 옮겨갔다 또 절로 옮겨갔다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그런 기업 하나하나를 찾다 보면 너무 재밌죠.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만 해도 좋은 예잖아요. 네. 테슬라가 왜 저렇게 주가가 올라갔을까? 사람들 주식 올라간 것만 생각해요. 그것보다는 왜 사람들이 저 주식에 저렇게 열광하고 살까? 그럼 내가 뭐 모르는 게 있을까? 우리 포트폴리오에 아직 테슬라가 없어요. 네.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놓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의견이 차일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테슬라가 왜 저렇게 잘 될까? 우리나라들 분석을 하고,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격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재미난 거를 놓치는 거예요. 주식 투자의 즐거움을, 그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내가 도는 방법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즐거움을 다 누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산업이 어디고, 거기에 핵심이 되는 기업을 발굴하는 그런 거에 대한 즐거움을. 그리고 돈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기업을 잘 골랐을 때는 10배, 100배 버는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20% 버는 게 아니에요. 20% 손해봤다고 뭐 손질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카지노에 간 거예요. 우리 투자자잖아요. 투자자는 이렇게 해서 10년 기다렸더니 10배가 됐다. 뭐 20배가 됐다. 이런 게 투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간이 필요해, 기간. 그리고 참을성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런 단기적인 얘기를 하는 데에는 좀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 사실
뭐 저도 그렇고요. 이미 많이 그 좀 자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금융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주식은 사기다 도박하는 거 아니다. 주식하다가 집안 날려먹은 적 많다. 그걸 사실 듣고 자란 세대고. 근데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물론 아직도 또 최근에 뭐 하락장이 힘들어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이게 트레이더 성향이 좀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건전한 투자 이런 것들을 배워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들한테 금융교육을 어떻게 시켜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아이들하고 그 수준에 맞게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너무 많죠. 네. 아이가 만약에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면, 네. 게임, 예를 들어서 이 게임 하는 회사가, 이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어디니? 네네. 그럼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을 수가 있죠. 근데 찾아보면, A라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 게임이 잘 되니, 안 되니? 너무 잘 돼요. 우리 내 친구들 전부 이 게임만 해요. 그래? 그리고 그 회사 좀 알아볼까? 상장이 돼 있어? 그러면 나이는 벌써 상장이냐 비상장이라는 걸 알게 되죠. 또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되죠. 네네. 그러면 그 경영진이 어떤 사람인지, 또 이 사람들이 언제 창업했는지, 그때부터는 아이는 거쳐볼 수 없이 막 스펀지죠. 어떤 책을 보고 책을 줘서 글 읽게 하고 그러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들아, 거기 같이 투자해보자. 그럼 어떤 아이는, 나는 이거 안 하고 딴 거 갈래. 너무 좋죠. 엄마는 이거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펀드는 당연히 들어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 용돈으로 투자하게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투자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구경수 잘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잘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학원 갈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죠. 네. 왜냐면 그 학원에 드는 돈이 너무 아깝죠. 그 돈으로 내가 주식이나 펀드를 더 살 수가 있는데. 그럼 그 아이는 자본가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나중에 엄청난 큰 부를 이룰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부를 가진 것 같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네.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카카오톡 같은 게 나온 게 세상을 바꾼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창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기업을 배우게 되고 끊임없이 그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네. 상장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비상장이라는 게 뭘까? 또 경영진이라는 거 뭐지? 또 주주라는 건 뭐지? 뭐 걷잡을 수 없이 질문이 많죠. 그리고 우리 메리츠에서는 우리 주부 투자 클럽도 있고요. 주니어 투자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료로 금융 교육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 대상으로 이제 금융 교육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줌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을 이제 우리 풀리 돌리려고 그래요. 금융 교육. 그래서 지방에도 가고, 이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이제 막 내려가서 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붐을 일으켜야 돼요. 더 이상 막 3개월 동안 뭐 어떠니 뭐니 뭐 돈을 팔아야 되니 이제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네. 다 전 국민이 네. 노후 준비를 위해서 주식 투자는 필수적이다. 내 돈을 일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네네. 그리고 여유 작업으로 해야 되고 또 비록 내가 월급은 작지만 이 돈으로 꾸준하게 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잘 될 것이고 노후 준비 잘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영리했던 거는 네. 퇴직연금 제도의 개혁이었어요. 1980년에 그래서 401k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주식에 반강제죠. 월급의 10%를 무조건 투자하는? 네, 10%까지밖에 못해요. 왜냐면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네네네. 하루씩 깎아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신에 60세까지 기다려야 돼요. 못 찾아요. 그러니까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아주 맥시멈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찾고 싶어도 못 찾게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노후 준비가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잘못 도입이 됐어요. 미국처럼 그런 효과가 없이 미국은 40-50%가 주식에 들어가 있는데 한국은 2%밖에 들어가 있잖아요. 2.7%밖에. 대부분 다 부동산 쪽에 사실 집중이 돼 있긴 하죠. 아니요. 퇴직연금. 퇴직연금. 현금성 자산에 있죠. 아, 네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은 정말로 포기하면 안 돼요. 미리 나는 부자가 안 된다고 단정을 하고 막 함부로 돈을 쓴다든가 비싼 차를 산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돈으로 투자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저도 이제 뭐 자식이 두 명 있는데 그 약간 좀 놀이처럼 예를 들어서 뭐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이걸 만드는 회사가 누굴까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런 것들 계속 하다 보면 확실히 애들이 이제 뭔가 그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그게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 교육은 우리가 자본주의 살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해요. 자본주의라는 게 무슨 뜻일까? 공단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는 뭘까? 자기 그 소유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유하고 싶은 게 많아야 돼요. 주식도 소유하는 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제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은 기쁨을 어디서 얻냐면 소비하는 데서 와요. 아,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네 내가 소유하면서 느끼는 기쁨을 못 느껴요, 사람들은. 내가 너무 신기하게 내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대표님, 돈이 이렇게 많아서 뭐예요?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게 굉장히 신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돈이 많아요? 없어. 돈이 없으면서도 우리는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써야 내가 즐거워. 내가 비싼 물건을 사야 사람들이 나를 멋있게 볼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산을 소유를 했는 게 자산 소유하는 것 중에서 가장 쉽게 소유할 수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내가 사기만 하면 되잖아요. 펀드도 사기만 하면 되잖아요. 언제든 살 수 있잖아요. 주식이 폭락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주식이 지금은 100주 있어. 그 다음에 만주 있어. 10만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부재죠. 그때는 내가 뭐 소비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 소비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죠. 그거 되기 전에 미리 사람들은 쓰고 죽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언제 팔아요? 그럼 죽을 때 다 팔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식의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부자가 안 되죠. 제가 대답은, 아이들한테 소유하는 걸 가르쳐라. 그러면 아이들은 뭘 보면 소유하고 싶어야 돼요. 내가 그 영화, 그 파운더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맥도날드 얘기. 그 레이 크락이라는 사람이 맥도날드라는 그 레스토랑을 보고 나서 호텔에서 잠이 안 오는 거야. 너무 그걸 갖고 싶어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식이 나왔으면은 너무너무 갖고 싶어야 돼요. 저 회사가 내 거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 20% 하락했으면 좋아할 거야, 싫어할 거야? 좋아하지. 더 싸게 사니까. 네. 네. 그게 투자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질문 다 끝나서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오케이. 예, 네,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는 위험한 게 아니고요. 안 하는 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내 돈을 일을 시켜야 되는데 내 돈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나 혼자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사람은 늙잖아요. 힘들잖아요. 네. 내가 월급만 받아갖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가능하지 않죠. 근데 월급의 일정 부분을 투자를 했더니 나중에 그게 훨씬 더 커져요. 그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시작하셔야 되고요. 주위에 그런 걱정, 쓸데없이 걱정하는 사람들 말은 듣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존니 대표님 모셔가지고 주식 최근 또 시장 상황 어려운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그 질문 들었다 혼났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후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식 교육을 또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들었는데 진짜 확실한 거는 주식 투자는 막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거는 트레이딩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트레이딩.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트레이더가 아니라 인베스터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가시고 당장 그럼 눈앞에 뭐 많이 빠졌다 해서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투자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어떤 주식을 사 모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